Hello guys, it's me, Hailey.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무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짧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읽어볼까요? Mute, mute. Mute라는 것은 음소거라는 뜻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무금 또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지난번에 제가 어떤 책을 같이 읽을 때 예로 닭이라는 글자를 든 적이 있어요. 둘 다 닭으로 읽죠. 소리가 나지 않는 글자가 어디에 있죠? 리을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닭과 이 닭이 뜻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건 물론 이렇게만 있으면 뜻은 없지만 이 닭은 동물 닭을 의미하고 이거는 뭐 닭나무 할 때 그런 닭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뜻이 다른 거죠. 뜻은 다르나 소리는 같아요. 이것처럼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것을 우리는 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난다. 글자는 있는데. 그러면 예로 들어볼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KN과요. GH를 예로 들어드릴 거예요. N 앞에 있는 K는 무조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글자는 있는데 읽지를 않아요. GH는 같이 있을 때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게요. 단어를 예로 들면 FIGHT GH가 같이 있죠. 얘를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얘에 연관된 단어죠. GH는 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F에다가 I 소리 나는 거를 더하고 그럼 FI가 되죠. FI 안 읽고 T 그럼 여기서 무금은 GH가 무금이 되는 거예요. KN을 예로 들면 N 앞에 K가 있죠. 그 K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느에다가 아에다가 크크 하면 됩니다. 느, 아, 크 하면 knock. 그럼 똑똑 노크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knock. 하나 더. 이런 단어가 있어요. N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고요. K가 무금이죠. 읽지 않고 N은 느, O는 여기서 O, W는 우 해서 no, no가 되는 거예요. 큰 O가 아니라 그냥 no예요. 그리고 GH도 하나 더 들면 GH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무금이 되는 거예요. E는 에 발음이 나죠? 에, I는 E, T는 T. 연결해서 읽으면 8, 8. 숫자 8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문자상으로는 있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글자들, 그런 것을 무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연결하시는 거예요. 음절들을.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매끄럽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얘기했었던 back into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back into 이게 아니라 이거를 딱 붙여서 back into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주시는 것을 참고로 연음이라고 합니다.